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서점 주인이 모여서 그림책 놓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은 함께 수다 떠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후원해주시는 분도 많고, 정기 후원해주시는 분도 한분더 늘었어요. 모든 애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10만 원 이상이 되면, 아직 10만 원 이상은 안 되죠? 10만 원 이상이 되면 또 신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또 라방하는 거예요? 아, 라방보다 좀더 더. 더 크게? 더 재밌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방을 하더라도 뭔가 재미있게 청자님들을 위해서, 왜냐면 후원금으로 마련하는 자리니까요.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지금 100회가 눈앞에 와 있어가지고. 네. 벌써.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 아직은 좀 덥지만, 그래도 여름이 가는 게좀 아쉬운 김공공입니다.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막말토끼입니다. 오늘이 처서라네요. 춘기입니다. 오늘 작수사 수다 테이블에 놓인 그림책은 없지만 중요한 분을 모시고 그림책에 관한 수다를 떨고자 합니다. 바로 아동문학평론가, 그림책평론가, 번역가, 작가이신 김지은 안녕하세요. 우리 업계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시는 또 다른 김반장. 마침 또 아, 그렇죠. 저기 그때 알려진 놀라운 사실 얘기하실 건가요? 뭐? 두 김반장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상도초에서 만났다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상도초의 했죠. 그 남자 누구죠? 잘생긴 그 남자 강모모. 찾습니다. 강모모 어린이가 네. 당시 너무 우리, 잘생겨서. 그렇죠. 우리의 추억의 중심에 있었죠. 네. 또 박모 어린이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인스타에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 반장님께서 서울예술대학교 문해학부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번역서가 워낙 많으셔서 최근 번역서로서는 너와 나의 빨강,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도시의 물이 차올라요 등등등등등등 그 뒤로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두 권의 평론집을 내셨어요. 거짓말하는 어른, 어린이, 세 번째 사랑. 저희가 오늘 김반장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요새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서평과 평론과 크리틱과 여러 그림책에 대한 어떤 말들에 관해서 좀 선생님과 이런저런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항상 크리틱이 필요하다라고 업계 관계자들끼리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어느 수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돼야 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토론이나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부에서는 늘 크리틱이 필요하다, 평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학과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맞아요. 평론가가 양성이 된다고 해도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다.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이 막 책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크리틱이라고 하는 어떤 기반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혹은 내가 못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지점이 좀 의아해서, 과연 그림책의 평론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 제일 처음에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평론은 뭘까요? 그러게요. 우리 아까 오시기 전에 막 얘기한 게, 리뷰는 아무나 할수 있는데 평론은 등단이라는 거를 거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무슨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 이게 평론이고 평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1990 7년도에 처음에 전 동화를 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동화를 쓸때
지면이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몇몇 언니들하고 이렇게 작품 습작하면 읽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동화에 여러 번 썼지만 그때 습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인쇄된 지면에 이제 원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지면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었어요. 그때는 신춘문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때 삼성 뭐 문예상 이런 게 있었는데 막 그런 거를 받으면 이제 등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미디어 상황하고 이제 지금의 그 발행되는 미디어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미디어가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미디어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안 동화 작가라고 계속 소개를 했고 그리고 제가 뭔가 리뷰를 썼을 때나 그 그림책 동화책 관련 글을 쓸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된 지면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걸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나?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림책 독자, 뭐 동화 책의 독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했고 타이틀이 그리고, 없기 때문에 네, 타이틀이라는 거 제가 붙여도 되나 이런 고민이 그냥 저 개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쓴 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엔 이제 독후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미디어 상황이 변하면서 아, 전 리뷰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뭐 서평을 씁니다. 우리말로. 뭐 그러다가 이제 봤더니 뭐 창비어린이 이런 데에서는 평론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평론상을 수상하신 분이 쓰시는 글과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공부해서 쓴 글의 차이는 뭐지? 또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저는 평론상을 수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청탁을 받아가지고 아침 햇살이나 창별이니 이런 데 이제 글을 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그럼 내가 이걸 공식적으로 글을 쓰는 자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얻은 건가? 그래서 계속 그게 저는 그 혼동의 나날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네. 등단, 소위 등단이라고 하는 그걸 도전을 하실 생각은 안 했었어요? 네,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는 그냥 매일매일 나오는 책을 읽기 너무 바빴고, 예, 너무 바쁘고,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뭐 정리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일을 이제 출간하진 않았지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론상을 받는 선생님들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동화에 대한 평론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림책에 대한 제가 쓰고 있는 글은 어디 발표 지면도 별로 없고, 이걸로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게 된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책이 나오면서부터였던 것 같긴 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자꾸 저를 검색하시면 뭐 동화 작가 김지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게 그냥 제가 그 시절에 프레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글에서 제가 사적 발화를 한 건지 이게 정말 공공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평론가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저분은 어디서 뭐가 주어져서 평론가라고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기는 하죠. 어떤 근데 왕왕 있거든요. 지금 그림책 평론가라고 이제 본인이 지칭을 하시면서 자칭인 거죠? 그렇죠. 타칭이기도 한가? 저는 자칭인 경우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글을 정확히 읽어본 적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나름대로 되게 예민하게 스스로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라고는 써요, 제가. 근데 그건 제가 이미 평론의 격으로 발표했던 글이 공식적 지면에 어느 정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화 작가라는 말은 사실 창피해서 못 쓰겠어요. 동화 너무 안 써가지고. 등단하셨죠.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어요. 작품의 숫자가 지극히 적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책은 연구자라고 제가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엔 안 쓰다가 쓴 이유가
이제 학회지나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검열해 줄 수 있는,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 지면에 글이 실린 다음부터 연구자라는 말을 썼고, 그 전에는 한글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림책을 읽고 있어요.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로 풀어서 얘기하지. 그게 명명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자기 내면에 그게 이제 평론과 리뷰에서의 차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비평 평론은 좀 달라서 평론은 정말 학술적 논의의 장까지 염두에 두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학술적 논의로 발화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비평은 그보다는 좀 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발화의 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독자와의 접점이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상 언어에서. 그리고 리뷰는 그보다 훨씬 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미디어 발행 같은 것에 걸쳐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평이나 리뷰를 씁니다. 뭐 또는 제가 독후감을 씁니다. 이런 거에는 저도 별로 저항이 없는데, 저 스스로가 평론합니다, 비평합니다, 이 말을 하려면 그게 무슨 권위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만큼 엄정하게 이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내놓은 글인가? 라는 걸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또 타인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글이잖아요. 상당히. 근데 그 타인이 저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사담의 자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림으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저의 오랜 수련을 가지고 뭔가를 착 이렇게 초식을 선보이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설명을 바란 건 아니신 것 같지만. 아, 아니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한 아이러니는 아동문학 평론, 그림책 평론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그러면은 김지혜님만 나옵니다. 맞아요. 그림책 평론을 치면은 거의 선생님만 나오시나요? 아니, 진짜 우리 동네에 약간 김반장 역할을 네. 하고 그래서 계셔서. 사람들한테. 네. 김지은 선생님이 평론가라고 스스로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림책 평론가라고, 그거에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 그런 점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학제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같이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같이 그걸 논의해서 어떤 우리의 그 문장을 올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권위를 부여해 준 적이 없어서 제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공론의 장이 실제로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렇다라고 그냥 선언하는 건 가능하지만 예, 그게 실질적 의미를 갖냐는 거죠. 그래서 뭐 아동청소년문학학회가 있어요. 또는 그림책에 관한 평론을 뭐 영미 뭐 비평학회에서도 하고 독일 뭐 무슨 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이런 데서도 한다.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 한 명이 발표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분과를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아 이것을 그림책 평론의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그 안에 나도 평론가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게 있고 같이 얘기할 동료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그렇게 말해도 되지? 라고 말할 문제인가? 그런 게 계속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막말토끼가 어저께 뭐 질문 던진 것 중에 외국에서는 이런 그림책 평론이 좀 왕왕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그 질문지를 받고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으로 연구자료를 찾을 때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있나? 그런 걸 보려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료가 많은 데거든요. 뭐 그런 데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림책 관련 학과에서 이렇게 링크 걸려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보면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곳은 있지만 예, 어디서도 학제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된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예, 그리고 평론가들의 뭐 그림책 평론 학회라든가 그런 게 공식적으로 있는 건 잘 걸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뭐 저널도 있고 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전 세계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역별로 있어요.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한테 가면 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초창기 학문이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게 막 어디를 가도 아, 뭐 그리스 고대 철학 이러면은 그냥 쫙 전 세계적인 그런 연결망이 있지만 만약에 뭐 여성 철학을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아, 그걸 하려면 미국 서부 어디 쪽으로 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딱 있는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림책도 정말 검색으로 여러 방식으로 걸리긴 하는데 어디에 딱 있더라 이렇게 하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그 볼로냐에 그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갔었을 때 뭐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그림책에 관해서 계속 뭔가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동형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그 그림책 세계가 약간 미개척지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어느 학교가 이것을 좀 선점한다면 뭔가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세네 명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뭔가 이 나라 저 나라 깃발을 이미 꽂았어요. 우리가 다 할게 막 이런 거예요. 나온 거는 없어. 나온 거는 없는데 뭔가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다라는 거기가 그거 아니에요? 뭐 위스콘신 메디슨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그건 다른 거 같아요. 위스콘신 메디슨은 학교 안에 있는 연구 센터여가지고 그래서 CCBC 쪽에서 오랫동안 그런 연구를 해왔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유학을 가서 뭐 거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본 건 아닌데 이렇게 들여다보기엔 진짜 오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연구의 방식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틱이나 예 이론화 작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약간 더 문헌 정보에서의 분류적 측면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그리고 뭐 교육학과의 관련성도 높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깃발 아까 꽂았나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신흥 학문이 하나의 학과를 만든다든가 학제 안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림책이 존재 자체가 나타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학과를 만들어서 연구할 만큼의 파이인지를 이제 여러 학계에서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술적인 어떤 테이블은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동문학 관련해서 뭐 많이 얘기하지만 아동문학 전공 교수가 4년제 대학에 대학원 석박사까지 놓고 있는 데가 정말 거의 없거든요. 네, 진짜 적고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미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만 어린이 책이 있거나 그림책이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웨덴이라든지 어딘가에 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도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가 그림책의 후발 국가이긴 하지만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주 뒤에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움직임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누군가가 좀 과감하게 뭐 연구소를 설립한다든가 뭐 학교 안에서 이렇게 어느 학교가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세계적인 연구의 메카가 되겠어요라고 이제 깃발을 꽂으면서 학자도 영입을 하고 학술적인 건 항상 발표한 결과가 쌓여 있어야지만 인정받는 거잖아요. 아까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 몇 명이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실제로 쓰여진 글이 많아야 되는 거죠. 자료가. 이제 그런 걸 하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전 세계에서 학원은 있을 거예요. 학원이 있지만 또 그걸 덥석할 만큼 아직 에너지가 축적되진 않은 거 아닌가. 근데 일본에 그림책 학회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때 신명호 선생님이 관련 교수님들을 좀 한국에 몇 번 초청을 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연히요. 그리고 일본은 항상 저희가 브랜드를 런칭할 때도 그렇고 세계 속에서 별개 국가로 일본엔 다 있어요. 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그림책 연구 역사는 뭐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딱 학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문적인 연구를 원하는 독자 상당히 전문적 독자들이죠. 그리고 뭐 출판 환경, 뭐 창작 환경 이런 게 다 수반이 되어야만 그런 게 이제
학회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일본은 충분히 그런 토양이 있죠. 일본에 네. 그러면 그림책 학회 네. 선생님들은 기반이 어떤 학문이세요? 굉장히 다양하게 어. 뭐 물리학 교수도 있고 뭐 철학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혀 생각지 못한 뭐 언어나 유아교육과 쪽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쪽에서도 같이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학제 간 협동으로 저희가 학회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 최소 6개에서 8개 정도의 학과가 다 결합을 하는데 말씀대로 돈이 있었어요. 거기는. 돈이 모이는 자리고 또 시대적 요청이 네. 이걸 학문이라고 아직 볼 만큼의 체계는 없지만 학술적으로 해야겠다는 요청이 아주 강력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 학회가 일본에 있는데 이제 일본의 많은 학술적 연구들이 그런 면이 있지만 거긴 굉장히 문헌학적이거나 서지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지학적 연구는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서 좀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만큼의 자료가 있고 우리가 이런 관심과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을 하시지만 아, 내가 그림책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나름대로의 내 이론 배경을 가지고 이걸 읽고 싶다. 이러면은 그림책 학회에 들어오실 수가 있지만 그게 일본은 그래서 그런 학회가 많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학회가 많고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만 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세계 학제 안에서 뭐 그림책 학 이런 게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미디어가 어떻게 어느 만큼의 수명과 의미를 가진지 왜냐면 이건 미디어의 이름에 대한 학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학제 간 협동 과정으로 하려고 해도 당연히 많이 걸려요. 교육학, 또 문헌정보학, 또 아동학, 뭐 또 문학, 뭐 그다음에 미학, 뭐 회화 관련 디자인, 뭐 또 출판학, 뭐 정말 많이 다 걸리지만 그것이 학 이 되려고 하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매체 공부를 하자고 하면은 너무 천재가 되어야 되는 그쵸. 것 같은 느낌일까? 통합적으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서 이게 과연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래도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에 책 나온 분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마리아 니콜라에바 네. 그리고 또 페리 노들먼 뭐 이런 분들 또 있나요? 근데 마리아 니콜라에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림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이기라기보다는 뭔가 그 내용과 어떤 상황에 대한 좀 뭐랄까 뭐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밖에 없어서 페리노트만 같은 경우는 기호학이라는 어떤 도구를 갖고 그림책에 대해서 그 읽기 방식에 대한 또 만들어진 거에 대한 방식을 좀 분석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마리아 니콜라에바는 저도 막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어린이라고 하는 그 문학과 연관 관계를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림책 학이 생겨야 된다든가 그림책 학 전공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 아까 그런 학제 간 협동 과정의 특징이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기호학 전공자인데 하지만 뭐 이걸 같이 연구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출발 지점이 다른 사람들이 원탁에 모여 있는 것 같은 형태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 나는 뭐 법학자인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학의 학회에서 일을 같이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림책도 이제 뭐 누군 정신분석학을 하는데 거기에 그림책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연구의 키워드들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말씀처럼 그렇죠. 페리노들먼이 어디서 출발했고 마리아 니콜라에바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다 다르고 저희가 뭐 스트라스부르에서 그림책을 연구하시는 분과 뭐 예를 들면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에서 그림책 연구하시는 분과 또 브라질의 상파울루 대학에서 하시는 분과 또 일본의 스카누마 선생님이 다니셨던 뭐 청산학원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다양하게 그림책이라는 것의 원탁 안에
같이 있다. 이런 거지. 이거를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학문을 내가 다 해야 그림책 학자로서의 기본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기는 그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좀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이럴 때는 본인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이걸 이렇게 고민하게 된 출발점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건 좀 농담이지만 그 마리아 니콜라에바가 아동문학의 무슨 미학적 접근인가? 네네.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막 여러 진짜 막 분석적으로 엄청 그 미학적인 네. 그 내러티브 얘기도 하고 네. 네. 문학의 구조에 있어서의 네. 어떤 미학적 접근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줘서 거기 그림책이 있더라고. 이 그림책의 미학적 접근을 어떻게 하셨을까 딱 봤는데 충격적이었던 난 기억이 나. 뭐였어요? 보면 안다. 되게 작았고 명언 아니야? 보면 다른 문학과 확연히 다름을 안다. 그러면서 끝나셨더라고. 되게 맞는 말인데.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걸 좀 더 어떻게 언어화했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지금 아직은 그래도 주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출발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예술 기반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본격적인 비평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 일러스트레이션과 교수님 누구죠? 아, 케임브리지. 네, 그런 분도 이렇게 비평 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선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서 그쪽 계통의 그쵸? 특성인가? 그분도 거의 네. 데이터 모음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공부를 해도 그 영역 안에서도 또 세부를 다 나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구의 단계가 되려면 그 질적인 정확성이나 깊이를 가지려면 넓어질 수가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그림책을 모든 접근 경로로부터 다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그가 쓴 말들이 진짜 그림책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런 연구자가 나온다는 건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니콜라에바조차도 저희가 그 마리아 니콜라에바 이제 번역돼 있는 책들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그렇죠. 어떤 부분은 너무 맞는 말이고 멋진 말이지만 어떤 부분은 뭐 이 사람의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 그림책을 사용했구나. 그런 또는 그림책에 대한 특히 현대의 그림책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지금 너무 많이 변하는 장면이니까. 근데 그걸 저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 사람 그림책에 대해서 안다고 글을 쓰는데 너무 문학을 몰라라든가 이렇게 시각을 모르는 사람이 그림책 얘기를 하고 다녀도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교육적 의미가 강한 책인데 이런 책을 그냥 저렇게 미감으로만 분석하니까 이 책의 문제점이 안 보이잖아.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막 완전 얼마이티한 누군가 있어서 이거를 다 알고 다 자신의 이론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결국 네. 이거를 좀 모아낼 수 있는 게 되게 어떤 논의의 장이 필요한 집단지성. 그렇죠. 오히려 각자 흩어져서 네. 각자 자기 식의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약간 좀 기우뚱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문학 베이스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뭔가 아동 교육 이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또 너무 편향되어서 네. 간다는 느낌도 있고 또 미학적 그런 접근의 어떤 발언들은 많이 무시당하는 그렇게 발언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게 결국은 좀 진짜 한 자리에 모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연구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조심스럽게 어떤 걸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각 쪽 전공하신 어느 선생님한테 이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분야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 연구자는 자기 배낭을 메고 있잖아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건데 그보다는 이제 비평이다 이러면 좀 그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하죠. 그래서 아, 요 정도까지는 내가 뭐 아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하나의 텍스트를 놓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근거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리뷰로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더 소프트해지면서 아, 내가 무슨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연구한 건 아니어도 내 느낌에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요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게 점점 소프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원래
절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하는 거고 근데 그림책 연구 공동체는 세계적으로 형성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론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신 분들이 있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 형성 과정이 있고 비평가 담론 집단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려면 뭐 공유하는 저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또 그것도 형성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다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라고 하고 이제 저도 딱 손들고 나오는 대목이 있는 거고. 네네네. 예. 그게 다 각자마다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돌아가면 그림책에 있어서 네. 평론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네. 평론이 필요하지 않은 예술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술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게 공공의 장에서 돌아다니지 않는 거면 상관없겠죠. 완전히 사적인 거면. 완전히 사적. 근데 그림책이야말로 많은 예술 중에서 아주 공공의 장에서 활용도도 높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이니까 당연히 비평이 필요하고 평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평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면도 있고 또 제시 단계거나 서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지 전 너무 평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그림책 진짜 저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타 분야의 전문가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전공 문학과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림책을 알 리가 없어요. 별로 본 적도 없는데 요즘 그림책 진짜 문제 많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 뭐 애들한테 그런 책을 주면 되겠어부터 시작해서 그림책이라고 해서 봤더니 그림이 아주 뭐 이상해 뭐 이런 말을 그걸 저희가 권위에 호소한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유사 예술 분야에서 권위자라는 이유로 그림책에다 말 얻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림책을 어떻든 사랑하고 그림책의 다양한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현명한 우리 독자들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죠. 저렇게 말하게 둬서 되나. 그렇죠. 이쪽에 선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없네. 네. 이해지만 그때 그 이수지 작가님 출연하셨던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정말 본인이 뭐 그리신 겁니까? 뭐 이러한 질문이 나와. 와, 나 그때 너무 저렴하고 갑자기 속이 너무 아파. 아니 그분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은 그냥 진행자에 불과하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사회적인 그림책의 위치를 딱 대변하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애들이나 보는 책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비평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의 장이 좀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으면 누군가가 인용을 해서 얘기한다든가 물어보고 얘기를 하지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놀러 나간 놀이터에서 막 무시당하는 애기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충분한 언어화를 하고 또 계속 우리 안에서 이게 또 변화되잖아요. 네. 그 변화의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또 대중에게 합의되는 뭔가 언어화? 이런 것들을 위한 게 평론이 필요한 지점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약간 거리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어떤 창작 활동이든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를 만드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거랑 다른 문제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을 사랑하니까 그림책 비평도 이제 필요하다가 아니고 그림책이 한 권만 있어도 비평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게 창작한 군 달라서 이걸 체계화하거나 뭐 다른 이론을 적용시키거나 이렇게 하려면 공부가 되게 많은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래 걸려서 후행적인 것뿐이지 예술 작품 당연히 그것을 비평해주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하긴 분들 아직 그림책이 뭐 예술이다 예술적이다 뭐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그냥 상품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도 비평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실제로 상품평, 문화비평, 뭐 상품 디자인 평가를 하고 뭐, 네. 평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죠. 근데 우리 쪽은 그게 말이 막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저희가 리뷰를 할 때는 뭐 사용 소감 같은 것도 리뷰라고 부르고, 그렇죠. 네, 그 상품에 대해서도 다 리뷰를 하지만 평론이라고 말을 하려면 사회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적 맥락이나 예술적 그 지점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런 얘기를 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정리된 이론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리뷰와 평론의 차이가 이걸 말할 수 있다 없다. 뭐 이 정도 어렵게 말하면 평론이고 쉽게 말하면 리뷰 이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사회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지점에 대한 의미화를 하는 작업이니까요. 그건 그 작품에 작가도 모르는 부분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독자들도 발견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작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분석하는 게 평론인가?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단 한 권이고 한 명의 독자만 있는 책이어도 공공의 장에 나온 책이면은 그것의 의미를 이제 진지하게 같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도서 추천, 또 서평,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혼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혼재돼 있고 상업적인 동력을 주기 위해서 글자를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마케팅에 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독자한테 이해도를 그냥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하고 이게 평론이 되는 과정은 조금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김지은이 추천사도 쓰고 네, 뭐 그런데 번역도 하는데 저기서 심사평도 썼고 이쪽에서는 뭐 학회 가서 발표도 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네, 좀 문제가 많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맨날 김지은 선생님이 한 10분쯤 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어떤 거를 제한을 두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시작하는 느낌 속에 있었고 원래 스타트업은 예, 뭐든지 예, 뭐 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가게가 되게 이상한 가게인 거예요. 이 가게를 아, 지키기 예. 위해서 뭐든지 한다 막 이런 점포가 너무 이상하고 점포 주인도 이상하고 예, 그런 거죠. 예. 아 맞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도 그림책 평론의 장이 이제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연구 분야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책에 있어서 이 지점은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문학적인 패턴이나 그 다음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대중적인 경향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요즘 뭐 레트로가 유행한다. 그러면 어느 시대 때의 방향에서 조금 더 그거를 소구하고 있는가. 글과 그림에 관한 그런 흐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던가. 뭐가 필요할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까 김지은 가게에 너무 뭐가 많이 있다, 문제적 가게다라고 했는데 이 잡화점 김지은 말고 그림책의 어떤 부분을 꾸준히 연구해 오신 연구자들이 우리 곁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자신이 해왔던 연구의 업적들이 있어요. 해온 것이.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나 추가하려면 그건 독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고 뭐 춘기님도 하고 토끼님도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냥 막 쌓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플러스 한 줄이 될 때 그 한 줄이 바이 누구에 의해서 한 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새로워야지 의미가 있는 거는 비평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누구도 좋다는데 누구도 좋다는데 막 다 좋대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그러려면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됐는지를 알아야 새로운 얘기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근데 이게 학회가 있으면 좋은 거는 학회에 가서 물어보면 뭘 공부할지 알려주고 거기 가서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발표한 거 보면 되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산만한 지형에서는 일본은 그러니까 학회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잘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우리 그런 게 없으면 공부할 목록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 고수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있어야 되고 학과도 있어야 되고 학제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 가서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뭐 현은자 선생님이 하신 일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김서정 선생님이 하신 일이 있고 뭐 김경환 선생님이 연구하신 게 있고 다 옛날에 제 기억에 그냥 한 20년 정도만 쭉 훑어봐도 발표된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아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에서 다 이해가 됐는데 플러스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그게 이제 독창적으로 거기에 딱 얹혀지는 거고 그게 과거에 연구한 사람 건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자신의 한계 속에서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뒤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저희가 인용출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 뭐 백희나의 그림책에 대해서 최초로 발언한 사람 누군데 그 사람은 이런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또 누가 말했대? 그러면 뭐 바위 막말 토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순서도 정리돼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출처예요. 그래서 그 출처가 다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그림책은 보면 한다. 이거는 지금 마리아 니콜라이가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그림책이 그림이 별로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림이 별로다라고 그 책에 대해서 말한 사람의 리스트가 쭉 나와야 되고 누구는 이런 이유로 누구는 이런 이유로 별로다라고 했었다라는 게 쭉 나와야 되죠. 그 별로다라고 한 것도 그럼 인용할 만한 근거에 의해서 의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사람인지가 이 별로다라는 말의 의미를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뭘 공부하면 책에 나온 말은 다 맞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진 그런 말, 이렇게 말한 게 책에 있으면 100%.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지진에 대한 이론이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림책도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대라는 말이 정확하게 돌아다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판단을 하면서 아 그거는 그렇게 그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겠네 이런 식으로 좀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바위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한지도 없고 일단 좀 유명한 사람이 그림책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같으면 그 말에 화가 나거나 아니면 그 말과 관련해서 기쁘거나 이런 감정만 남는다. 그리고 누가 말했고 언제 어떤 맥락에서 말했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자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이 좀 유명하고 그 사람이 추천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 상태가 제일 이제 우리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죠. 우리 그쵸. 모두에게. 근데 지금 그런 네. 상태 아니에요, 우리?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다른 분야도 아, 많이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너무 옛날 얘기해도 돼요? 어, 괜찮아요. 뭔가 김공공님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어, 그래요. 괜찮아요. 옛날에 듣는 분들도 정말 옛날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아, 호랑이까지는 아니잖아. 우주선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 우주선 박사. 그래서 조모모 박사님, 조모철 박사님. 아, 그래요? 되게 유명한 옛날 할아버지 박사님.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주선 박사라는 말은 그림책 박사라는 말보다도 더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어디에서 박사인지를 모르겠고 알 수 없죠. 근데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고 맞아요. 말씀도 잘하셔서 안녕하세요 우주선 박사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가 이제 아폴로 뭐 뭐지 그 뭐 이렇게 콜롬비아 뭐 이런 거 할 때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부에 관해서도 설명하시고 아 그랬었나요? 네 아침마당 이런 데 나오셔서 무엇이든 우주선 박사 제가 소개하는 피부엔 이게 좋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막 모르겠네 우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근데 그렇게 완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어도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권위가 너무 주는 힘이 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또 학적 권위 이런 게 아니라
상업적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모 의사 부부가 맨날 나와서 저기 비타민 모든 팔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딱 그거잖아요. 네. 내가 플랫폼을 뭘 잘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모든 걸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팔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한 신뢰도를 주는데 그분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아니면 물건으로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살치사를 팔다가 오늘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뭐 다이어트 식품을 팔고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 네네네. 계정들이 그런 네네네. 걸 하니까. 네. 근데 그림책도 저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 좋고 모두가 많이 발언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발언은 무슨 근거로 어떤 얘기였대라는 게 같이 얘기가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제 평론이란 뭐지 하고 막 이렇게 막 검색해 보면서 꽂힌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이제 그 어떤 분석을 사회학적 또는 기존의 학문의 뭐 어떤 근거 막 이런 거에서 찾는 그런 행위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꽂혔던 게 중요한 게 이제 창의적인 해석 네. 네, 쓰는 그 비평 글을 쓰는 사람의 창의적인 해석 이 부분에 더 꽂혔었고 선생님이 독보적이었던 건 그 부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이렇게 꺼내 주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많이 좋아한다고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을 갖고 막 많이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 동력인 것 같아요. 너랑 내가 이걸 이만큼까지 공부하게 됐다. 너 나에게 돈도 안 주는 인공지능도 아닌데 메타버스도 아니고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는 다 이 매체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이것 안에서 다른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게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의 독창적 지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얘기되는지 알아야 뭐가 얘기 안 됐는지도 알고 그 말을 하게 되는 용기도 생기고 아 이거는 처음이지만 할 만한 말이구나 라든가 이게 되는데 A가 B를 B가 C를 그냥 아무 바위 없이 그 누구에 의해서 없이 막 그냥 말을 덩어리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열정을 타인이 너무 쉽게 폄훼해요. 좀 이렇게 가려서 얘기를 해줘봐. 그래서 니네가 이게 왜 좋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아침 방송에서 우리를 대하는 자들. 그래 그렇게 대단하면 한번 그럼 좀 정리해서 얘기해봐. 그러는데 정말 좋거든요. 라고 이게 정말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라고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말해도 아무도 그걸 그러면서 되게 우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든. 저도 네, 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한테 저를 막 어필하려고 할 때 전 정말 그림책을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좋아요. 과거가 생각나네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너무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고 그건 어디선가 공룡 화성을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누가 네가 그렇게 그림책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근거밖에 제시를 못하면 난 별로 설득이 안 되는데라고 그래. 할 때 일단 저도 되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왜 이만큼밖에 말하지 못할까부터 시작해서 뭐 저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래? 라든가 그럼 뭐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막 약간 여러 감정이 들지만 좀 진정을 하고 이제 이 사랑이 우리 기본값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를 같이 인정하면서 어떻게 좀 더 잘 서랍을 정리해서 이것의 의미를 쌓아갈 수 있을까? 그 그림책도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김지은 선생님이 이제 약간 다른 분하고 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도 이 언어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알긴 아는데 입으로 이렇게 언어가 정리가 안 돼. 뭐 횡설수설 하고 있는데 김지은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 분야는 아까 우리 막말토끼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러는데 이거를 언어화하는데 되게 능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누군가가 좋아요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들을 잘 모아 정리를 이렇게 착 하시는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도 굉장히 의미가 되게
정리를 잘 하시는 네, 그 네. 느낌이 네. 있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각자의 어떤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서 좀 공론화를 시킬 때 어떻게 보면 그림책은 무엇인가? 서부터 네.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림책이 무엇인지는 지난 150년간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열광하는 속에 과연 그림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공론화한 적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수정 선생님이 뭐 잘나간다 그림책의 서문이었나에 독창적인 어떤 장르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멘트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합의도 사회적 합의를 이르기까지 내부에서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데이터만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의미화시키고 그걸 공론화시키는 작업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림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그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논의되는 아까 그런 그림책의 이해 이런 책에서부터만 출발하고 아. 뭐 예를 들어 문예지나 어떤 거기서도 특집을 다룰 때도 이제 거기서부터는 출발을 하는데 그 이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또 다시 반복 되돌이표 반복 되돌이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이나 지금 사회 현상 안에서 얘기해야 될 것들은 다시 또 이제 여기 역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뒷 이야기가 계속 없는 느낌? 그래서 현장 비평하고 연구하고는 분리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제가 아동문 청소년문학 평론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요새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이 제가 맨날 혼나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 너무 안 하고 네, 자꾸 가서 그림책 평론만 하려고 내가 뺏길 수 없다. 네, 근데 그게 나 다른 사람은 또 잘 모르는 사람 들으면 김수현은 어린이책 평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현장 비평을 합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아. 예,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 연구자는 아닌 거예요. 거기는 이미 비평과 연구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20, 30년대부터 이제 확정된 텍스트들을 가지고 쫙 하시는 거고 저는 진짜 오늘 나온 책 계속 크리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림책도 이게 다른 거죠. 지금 네. 신기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장 비평에서의 중요한 좀 정리하고 입론식을 만들어야 될 네. 부분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다시 페리노들만 계속 다시 마리아 니콜라에 막 그 얘기를 그것조차도 공부하지 않거나 나 그건 되게 옛날 거니까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냥 반복 재생하는 것 같은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러려면 원래는 이게 좀 분리가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 평론을 한다는 건 그 매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영화 평론을 하려면 영화 매체에 대한. 근데 그림책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체를 잘 알아야만 다른 평론가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도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라 이게 허들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림책은 아주 신흥 매체고 보통 뭐 아이를 키운다고 그림책을 아는가? 내가 뭐 교사였는데 그림책을 아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교점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림책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평론한다 그러면 작가론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문학에서는 뭐 내러티브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또 아주 매체 비평의 측면에서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걸 다 여러 연구자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와 집중한 걸 가지고 차분차분한 그 속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한 개의 글을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글을 만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처럼 정신사납기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사이비에 가깝고 정확히 말하면 아 진짜로 그렇고 어떤 뭐 연구라는 건 독립적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차근차근 그 속도를 지켜가면서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를 들면 누구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많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토미 온거러 그러면 아, 김시아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스웨덴 그림책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를 볼 때도 스웨덴의 북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의 얘기를 하려면 아 그러려면 뭐 스톡홀름 대학에 가서 거기 안에 이런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유학을 안 가도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런 연구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곁에도 있는데 아까 독립 연구도 가능하지만 독립 연구는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혼자 연구하고 있으면 누구하고도 상호 논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학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오래 했으니까 잘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과 그 사람의 노력은 그 개인에게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저희가 잘 발견하는 것도 지금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혁배 선생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을 때 그 작업의 초기에 같이 결합해서 그 작업을 꾸준히 이해하고 공부해왔던 개인이 누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말씀도 듣고 뭐 자료도 구하고 이런 태도로 서로가 상호 존중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작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작품에 대한 평을 할 때 굳이 작가와 뭔가 너무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건 평론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작가가 이야기도 지어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어떤 표현을 해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재료나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잘 모르면 평을 하기가 좀 쉽지 않잖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두 개 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를 직접 만났다는 게 그 작품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목탄이었어요? 라든가 뭐 아니면 패드로 하셨어요? 이런 걸 확인하는 건 가능한데 그 사람의 작품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선 작가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최고의 보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 사람의 작품을 떨어져서 여러 경로로 분석하는 거니까 그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건 작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독립 연구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한 사람은 사방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귀하게 모셔와서 잘 인용을 달아가지고 되살려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아까 기법 같은 거 이런 거는 작가랑 얘기를 해봐야 더 잘 알지 않느냐. 그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으로 남발할 수는 없고 특히 그림책이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저는 요즘은 패드로 했던 작업들하고 구분이 어렵거든요. 저는 정말 워낙에 제가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이걸 해보려고. 근데 갈수록 더 힘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교묘해지고 네, 제가 저 나름대로 여쭤보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여쭤봐야겠다. 이건 이분한테 그래서 이제 청해가지고 여쭤보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뭐 작가한테 확인할 만한 문제면 작가 출판사 통해 질문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석하고 이런 문제는 꼭 작가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맥락은 그런 거 아닐까요? 가까우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가까우면 서로 그냥 줄여서 비평밖에 할 수 없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어떤 그 글을 이제 발표하거나 이 글이 신뢰를 더 갖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의도도 명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서평을 쓰거나 이럴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버리면은 어쨌든 발표되는 지면에선 특히나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 작가가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품에 대한 생각과 주변에서 해석하거나 또 그 작가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을 평론가나 연구가가 다른 지점을 좀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작가랑 너무 밀접할 필요는 없다. 거기 동화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것도 있고 저는 사실 그 비평이라는 영역이 조금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마주하는 것들이 서평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하는데 그 서평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줄의 사람처럼 되게 이렇게 칭찬일색에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작품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되게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항상 논의가 다른 부분은 안 보이고 이렇게 좋은 부분만 이렇게 포장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체에 등장할 때도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가까우면 우리가 여기 우리끼리 수다 떠든 작수사에서도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니 근데 예전에 네네. 저는 진짜 지금도 네. 많이 듣는 게 네. 그림책이 워낙 아까도 우리 분야가 신생 분야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계속 까가지고 깎아내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20년 전서부터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비평의 영역이 어쨌든 발전을 향해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걸 말할 기회나 장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별로인 작품은 그 얘기를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 다 할 만큼의 지면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이건 그냥 지금 그러니까 별로라고 말했지만 이건 굳이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이제 그건 다 논외인데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의미를 막 발생시키고 있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작가든 출판사, 편집자, 관계자 모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하면 거기 뭐가 붙겠어요? 거기 김지은 말했음 이렇게 붙으면 김지은이 말했던 그 문제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김지은의 말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발언이 쌓이고 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김공공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의 탁구공 간 선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뭐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비슷해요? 다 비슷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사회 안에 타인이 한 말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권위의 오류도 있고 야, 그 사람 그렇게 말했대잖아. 조용히 있어. 약간 이런 말도 있고, 야, 그 사람은 이 책을 너무 별로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 별론가? 이렇게 흔들리는 얇은 귀도 있고, 네. 그리고 그거를 작가 스스로도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고, 좋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의로만 고마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감정으로는 당연하거든요. 사람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공식적 논의라는 건 마음속으로는 너무 짜증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 작품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다음 계단을 만들어준 거니까 저 사람 내가 너무 정말 짜증나고 동의할 수 없지만 고마워. 이게 돼야지만 그래야만 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화가 나고 막 돌아서고 어떻게 지금 이 책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다 저런 말을 끼얹을 수 이렇게 되면은 맞아요. 판매하고 이것의 발전에 관한 논의가 막 엉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책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비평은 네, 아니죠. 그 책에 어떤 근거로 이런 점이 있는데 이걸 읽으신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고 이 질문 때문에 그 책을 사서 보는 네.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확인하려면 나도 한마디 얹고 싶어. 네, 그래서 진짜 그런가? 저도 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비평가가 왜 많이 안 나오냐면 구매자가 이걸 비평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가지기도 하고 그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쵸. 안 보고 비평을 못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은 그림책을 한 달에 100만 원치 이상을 사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건가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매할 수 없는 비평가들을 위해서 뭐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잘 팔려고 책을 보내줬다기보다 평가들한테는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사서 보겠니? 라고 하면서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어떤 것도 있냐면 내가 내 책을 샀으니까 내 돈 내 산이니까 아무 말이나 하겠어. 권리가 있다. 네. 근데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구매해서 봤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구매한 모든 것에 플러스 플러스 이런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비평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런 문제들도 발생해요. 내가 친하고 이런 것처럼, 아, 내가 이 책을 그래도 받았는데. 아, 뭘 좀 한 선물 받았는데, 되지 않을까? 예, 좋은 말 한 마디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감정이라든가, 야, 저 책을 내가 보내드렸는데, 사실 좋은 말 좀 해달라고 보낸 거지.
저렇게 어떤 리뷰 지면에다가 쓴소리하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 양심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하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세계에 올려져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거나 또 너무 열광하고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가 좀 그렇게 아이스팩 같은 걸 이렇게 다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런 개념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비평이나 평론이나 혹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뭐 리뷰 아닌 어떤 글들 사이에 거리감을 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인스타에서 지금 픽처북 크리틱인가? 그림책 네. 신간 크리틱 해시태그 네. 아, 그거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멤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인스타에서 그래도 관련된 사람들의 활동이 좀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포스팅이 딱 올라오는 순간 짜릿하면서도 되게 생소했어요. 맞아요. 인스타에서 영화의 한 줄평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림책 비평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책상이 필요하다. 그럼 그 책상은 어느 책상이 좋을까?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 그림책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출판사나 또는 작가와의 친소관계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언어가 독립적으로 앉아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출판사의 협찬을 받은 잡지를 만들거나 또는 작가들끼리의 모임에 어떤 일원으로서 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독립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독립되지 않은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료 받지 않아서 독립이고 이 발행에 돈이 가장 안 드는 게 지면 잡지가 아니라 이거여서 독립으로 하기로 여기로 결정한 거지만 독립이 안 된 부분 한 가지는 이 책을 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출판사의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친한 작가가 보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선물 받거나 자기가 배송을 받았던 책이 아닌 책을 최소한 이 양보다 훨씬 많이 구매하면서 예, 이것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각자가 하자. 그래서 저희 논의할 때 공동 책장 같은 거를 합정동 쯤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책을 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 실제 모여서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가진 책들을 나눠서 왜냐하면 나오는 책이 워낙 많아서 그걸 다 사야 되니까 근데 그게 다 실패했어요. 네. 이걸 할 때 뭐 분야도 같이 고려하고 또 관심사의 영역 같은 것도 고려해서 팀원들이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지방에 뭐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키우는 뭐 양육자이면서 뭐 초등학교에서의 환경 뭐 이런 거를 감안하는 크리틱 뭐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 그분하고 어떻게 맨날 모이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한계들 속에 있지만 표방하면서 독립적으로 언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분들이 크리틱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모였다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시각예술, 누구는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학술적 연구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문학 베이스도 있고 또 디자인 베이스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크리틱의 경험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 하실 때 느꼈던 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평론이나 비평을 접하려면은 정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창비어린이나 문예지. 이런 문예지의 지면 정도인데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중과의 접점이 사실 되게 부족한 거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서평 위주나 추천사 위주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요 지금 하시는 크리틱은 그거에 약간 중간 지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평을 누군가 하고 있고 이 논의를 했을 때 나도 아까 그것처럼 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 책을 또 다르게 보게 되고 약간 이런 환경을 접하고 비평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한테도 이런 비평적 시각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흘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보면 소윤경 작가의 우주지옥이 가장 많이 달렸어. 내가 알기로는 책이 겹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의논, 아무 의논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없는 거고 그냥 각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정에다 올리는 건데 합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신간 크리틱이잖아요. 그 이유는 새로 나오는 작품들이 너무 이야기되지 않으면서 계속 올드셀러가 스테디한 아주 오래된 책이 계속 가는 게 그림책 세계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계속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활력을 넣기 위한 건데 여기에는 신간 크리틱이어도 구간 크리틱, 그림책 절판 크리틱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죠. 지금은 신간 크리틱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다 보지는 않았어요. 볼 수도 없고 이 정확히 누가 어떤 한마디를 했다라는 정도는 다 모아서 볼 수는 있는데 이 한마디가 어떤 맥락인지? 생각에 의해서 나온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계정에 맞아요. 다 일일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보는데 몇 편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또 이것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칭찬 일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몇 편을 보다 보면 저한테 그런 거는 되게 편리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 소영경 작가 되게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이 작품은. 근데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데 왜 좋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왜 좋아하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요. 대신 보여주시게. 이게 전문가들이 여기 되게 많이 붙었는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봐. 근데 여전히 아무튼 좀 내가 바라보고 싶은 어떤 지점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하고 좋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 사실 한쪽 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거죠.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작수사에서도 조심을 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 더 조심해야 돼. 왜냐면 작성 걸고 하시는 거죠. 자기 진짜 계정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혼자 돌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언어를 통한 소통이 비판적 언어가 공격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단단한 마음가짐? 편집자, 뭐 디자이너, 출판사 사장님 다 모두가 가져야만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몇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데 뭐 이 장면은 어땠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하나씩 언급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흥미진진한데요. 저는 그 정도면 안 삐질 것 같은데. 삐질려나? 우리 다들 하잖아요. 네. 다 유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얇은 실로 짠 레이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근데 만들다 보면 저는 만들다 보면은 뭐가 부족하고 잘 안 풀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실은 인지하고 있거든요. 작가도 지금의 현재의 자기의 한계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출판사도 그거를 감안해서 나갔는데 평론가나 연구자가 그 상황을 바로 알아보고 이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한다면 나는 그게 속상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건 뭐 작가가 속상해하고 이런 것보다 더 조심하는 건 이게 독자 반응하고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적인 마케팅하고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냥 이 좋은 얘기들이 써 있는 추천사를 많이 보던 독자 입장에서 거기에 좀 날카로운 말들이 섞여 있으면은 이제 구매에 주저하게 됨이 생길까 봐 그거를 제일 걱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책 나오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찬물 끼었냐 이렇게 되는 거를 걱정하는 건데요. 독자 입장에서는 논쟁적인 작품을 읽어보고 싶다. 그럼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를 좀 판단해보고 싶다. 그래서 구매가 더 일어나는 상황. 네, 그런 게 이제 비평의 순기능일 텐데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저보고 이제 오 선생님이 당신 되게 문제 많다. 쫄보다. 이제 착한 평론가를 지향해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저 맨날 놀리는데 선생님은 아니 근데 그분은 그분도 사실 공식적으로 까지는 않아요. 왜 까가지고 그때 했잖아요. 아니 근데 3개월을 내어서 싸웠는데요. 네? 네, 네. 근데 선생님 네.
그 박모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 정도부터 같이 그림책을 읽었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도 아,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겠지 이런 신뢰 같은 거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인데 그게 독자하고도 그 관계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김지은이 저런 말을 저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신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한 얘기는 저 사람의 얘기로서만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뭐 이 책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 얘기를 했는데 김지은이 그렇다면 내 입장하고 평소에 비슷했는데 평소에 달랐는데 어떤 건지 책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나는 다른 의견을 한번 내서 이 책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런 게 탁구공이 왔다 갔다를 하는 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좀 맞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되게 그게 그림책의 발전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되고 있는 게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영화. 영화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논쟁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관객수가 확 오르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영화 평론가에서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유명하니까 그분의 그 입장평이 거의 이렇게 막 나는 저 표현에 동의해 이런 사람들도 보러 가지만 난 저 표현에 동의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저도 그 영화라는 매체는 그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왓챠피디아라는 어쨌든 공론의 장이 있잖아요. 누구나 나만의 어떤 그런 감상을 남길 수 있는. 나는 시대 21밖에 모르는데 왓챠피디아. 아우 요즘 영화는 뭐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탈이랄까. 아, 근데 그게 되게 유의미해 보였어요. 저는 어쨌든 이게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 난 이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어. 그럼 나도 이렇게 뭔가를 댓글을 달게 되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발전적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내 취향 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약간 그런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참 부럽다. 근데 그게 그러려면은 그 우리가 상업주의의 힘에서 독자 개개인이나 구매자나 출판 관계자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코어 근육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100만 관객 영화는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어, 맞아. 그런 분 계셔. 어, 굉장히 그런 그 고집을 부린다든가 또 이제 그런 것 자체도 하나의 스타일이지만 저희가 그림책은 영화에 비하면 너무 좁은 정말 좁은 공간이고 그쵸, 여기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몇 권 팔리지도 않는 책을 놓고 슬프지만 그걸 가지고 뭐 여기서 우리가 담론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그동안 판이 작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판이 작다.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독자군에 좀 한정되어 있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지금 요새 놀라는 거는 무슨 수업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그림책 수업, 맞아요. 그다음에 그림책 심리학, 그다음에 뭐지 그거? 무슨 자격증 뭐 아니 필 테라피 뭐지? 테라피 어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2000년 2010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그런 교사 자체가. 교육 자체도 요새는 다 그림책 교육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수업을 어떻게 그림책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도 엄청 활발하고 근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그림책은 뭐지?라고 설명하는 부분이나 또 그림책이라고 그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데도 내가 봤을 때 한 80% 동화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동화책과 그림책을 막 그 용어적인 어떤 구분도 못하고 이게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은 좀 전무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정확한 속도를 지키면서 연구해온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자 이 얘기를 했던 것에 또 반대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가 이게 너무 빠른 발전을 하는 매체인 거예요. 새로운 매체여서 폭발적으로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 지형의 변화가 많고 근데 계속 그 정속주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그림책 신간 크리틱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빨리빨리 이야기를 같이 얹어서 이 분위기 속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말씀처럼 영화같이 그렇게 새로운 논쟁점이 생기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런 것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평단이 좀 안정적으로 언어를 같이 주고받는 연습이 되어야 그래야 저는 그림책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발전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공격으로 느끼고 그 공격을 다시 공격으로 돌려주고 작가가 만약 이렇다고 해보세요. 아, 나는 그 평론가하고는 진짜 짜증나서 그 평론가의 글은 한 줄도 안 읽겠어요. 작가가 그렇게 반응하다니 실망이야. 그 작가 작품은 아웃. 근데 감정 싸움이 되지. 네, 진짜 이런 건
같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 서로가 아이스팩을 깔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나요? 그림책이. 저는 아니요. 그 부분에서 근데 저는 소규모 그림책 출판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번역서라도 그림책만 내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림책만 가지고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그 물밑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출판을 하는데 그 출판의 형태가 관공서와 같이 뭐 협력해서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돈을 좀 벌어들인다던가. 지금 상황이 되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뭐 도서관도 문 닫고 이러면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어린이 책 쪽은 있었는데 올해 들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끝났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도서관 예산도 내년에 엄청 축소된다 그래서 되게 전망이 어둡습니다. 네. 퍼리띠 바짝 졸라매 합니다. 네. 근데 시간마다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한참 코로나 때 사실 좀 올랐죠. 그래서 많은 뭐. 그림책 출판사들에서 막 사람도 새로 뽑고 매출이 굉장히 올랐었어요, 한동안. 한 2, 3년 잠깐 반짝.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구매한 사람의 발언의 권리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책을 우리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그 책을 진짜 사서 가지고 싶은 마음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먼저고 뭐가 뒤라고 할 수 없어도 좋은 흐름들은 그림책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매로 지금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네.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쏠림 현상 같은 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제 대형 출판사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인지도가 있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 좋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출판사들과 후발주자인 소규모 출판사들의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독자분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 독자 입장에서 많이 책을 살 수 있는 그 버짓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아는 하는데 단정적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책의 그 규모는 왜냐하면 집도 작아지고 원룸 뭐 이런 데서 사는 친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서도 물건에 대한 어떤 소유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예전보다는 좀 작아져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거실 책장을 다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단행본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 차지하게 되려면 단행본이 아니라 거의 전집으로 깔고 가야. 근데 그건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예, 다른 종류의 물건도 저희가 소유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다 부동산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책이 왜 거기에서 빨리 밀려나는지 이건 또 다른 고민이고 저는 그래도 그림책이라는 건 실물을 봐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건데 그 실물을 보기 위한 노력 없이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이런 거 해보면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이 자기는 책 되게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북튜브를 보고 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평을 할 때 저희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직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다 제한돼 있고 또 이 지면이 어느 정도 폐쇄적인 지면인가 아니면 완전히 공개적인 곳인가에 따라서 할 말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차이나 이런 구분을 지금 그림책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민하게 갖추고 있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다 미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블로그에다가 내가 이 책에 이렇게 좋았으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진도 많이 올리고 우리 아이랑 또는 내가 우리 가족들이랑 내 친구랑 했던 활동을 다 보여주고 싶 이게 또 책의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블로그 유입도 많이 되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뜻으로 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공개가 됐을 때 이게 당연히 법적으로는 저작권의 문제이지만 그냥 저작권법까지 가기 이전에 이 바닥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지 서로 같이 물어보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블로그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 사람 뭐라고 해? 내 블로그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찾아가서 댓글을 잘 달거든요. 이거 너무 하이라이트 페이지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밀 댓글 같은 거 달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거의 없고 네, 거의 없고 막 화를 내시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태계니까 이거는 그 비평은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이 숲 전체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맞아요. 네. 저도 그 조은숙 선생님 비평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림책 비평이 너무 이제 궁금해서 한겨레에서 하는 수업이 열렸다길래 갔는데 이제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니까 왜 왔어? 막 이러는데 아니 저도 한번 근데 그 첫 시간에 천만이가 진짜 딱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결국 평론이나 비평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이 숲을 살리기 위한 거지 이거를 막 비판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 되게 개념을 조금 전환하게 되는 비평 그러면 되게 비판적 사고에 대한 그렇군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목적은 사실 이 숲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렴풋이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선을 잘 모르니까 또 사회적인 합의가 잘 이렇게 주고받는 탁구공처럼 탁구공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맨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많은 그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 얘기하는 게 증명 부담의 원칙. 나는 등에 반드시 증거를 짊어지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책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하려면 그 그림책에 진짜 그런 부분이 있고 1차 근거. 그다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비판할 만한 이론적 근거가 있고 이런 게 증명 부담이죠. 그다음 자비의 원리.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이 망치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출판인과 모든 작가는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비판적 지점이 있다면 자비의 원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 평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자비가 과해서 문제. 그냥 그거는 저의 미숙함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의 심리적으로 제가 너무 겁이 많고 그걸 박 선생님 쫄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겁이 많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네. 막 벌벌벌 떨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근데 그런 자비의 원리는 기본인 거죠.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좋아할 때는 과하게 자비를 행사하다가 내가 싫으면 그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꽉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균형감을. 그 다음에 우물에 독 뿌리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어떤 한 일부분이 좀 비판적이라고 해서 아, 그 책 다 별로던데 누가 지금도 그런 책을 봐? 라든가 아니면 뭐 아, 그런 책 따위를 얘기하다니 이런 말은 정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사람이 어떤 걸 너무 사랑하면서 보다가 그 작가한테 A 작가가 막 1권, 2권, 3권 다 좋아서 열광하다가 5권에서 좀 그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니, 어떤 작업을 했으면 딱 그 정도의 그 계단만 내려와야 되는데 아 이제 아무개 작가 작품은 힘이 다 빠졌나 봐. 뭐 이런 망했어.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그만 봐야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물론 저희가 어떤 대중적인 매체를 향유할 때 그보다 더한 말도 하면서 활동을 하지만 사적으로 할 때랑 지면으로 그치 네. 공식적으로 할 때는 이건 또 예술품이니까 작가의 성장을 같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이제 우물에 독 뿌리는 것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별로니까 남이 좋아하는 것 망치겠어. 아, 그래요? 이거 너무 잘 아니 그런 비평가도 있나?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다. 예, 그 저희들이 늘 그런 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엄정한 비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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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고만하게 할 순 없으니까 근데 진짜 가끔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이상적인 상만 딱 만들어 놓고 그거에 미치지 않은 모든 작품에 대해서 너무 폄훼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데 별로 예술적이지 않아 보이는 어떤 그림책의 영역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책이 불필요하느냐 하면은 또 되게 필요한 부분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아이들이 정말 기꺼이 즐거워한다든지 모모 작가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한 마디씩 더 언급해 준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언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되게 난해하고 추상적인 그림책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요. 지금 성인들이나 성인 그림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추상적이고 난해한 그림책에 대해서 되게 있어 보이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사실 우리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좀 너무 감사한 일을 지금 인스타에서 하고 있지만 그림책 신간 크리틱 이라는 이제 해시태그로 하시는 것도 조금 그런 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살짝은 들어서 아니기도 하지만 아니요 어느 그건 맞는 네. 말씀이고 네. 이제 그게 평자의 취향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그림책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독자를 만나는 지점도 있단 말이에요. 뭐 만화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어느 구간만 계속 얘기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구간을 전문적으로 얘기해줄 사람이 또 필요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고 그거를 한 비평가가 모든 스펙트럼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목이 신간 크리틱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구간이 제한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대중적인 접점에 있는 작품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있거든요. 까놓고 얘기하면 네. 소윤경 선생님의 우주지옥에 관심 있는 독자보다 그렇죠. 김영진 선생님의 어떤 네.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독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라도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 같은 게 있죠. 근데 편집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구간만 지금 몰려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그림책이 계속 상품으로만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너무 이제 인정을 못 받고 그 하던 그 거기에서 반동적인 활동들이 지금 최상위 무리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업계에서. 우리는 지금 평론이나 뭐 이런 게 다 마련돼 있지 않지만 그나마 뭔가 그림책의 지위를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활동에서 약간 좀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배제를 하고 주목을 못 받는 그림책들을 많이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다시 적절한 균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독자를 만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그 한계점이 저한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제가 꾸리는 공간도 제 취향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치. 정작 독자가 좋아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현타가 많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지점을 저도 맨날 어떻게 조율해야 되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고집스런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뭐 100만 관객이 듣는 걸 안 본다는 것처럼 나도 스테디를 천만 아니에요 천만 스테디를 굳이 내가 가서 와서 소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간극은 무조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어쨌든 이걸 향유하는 독자들은 대중적인 걸 가지고 있는 독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박모 선생님이 좀 더 해지지 않을까 그런 쪽에도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우리 모두의 코어 근육이 있어야 되고 우린 다 같이 그림책 읽기 스쿼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독자가 사랑하는 책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걸 평론가가 실험적 예술에 도취해서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평론가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독자가 대단히 상업적인 흐름 속에서 그냥 흔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책에 대중적인 그쵸.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것도 구분하는 것도 비평 역할이죠. 그리고 맞아요. 독자 자신은 다 1인의 비평가들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공론의 장에서 발화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만 있는 거지 다 비평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볼 때 아 이게 내가 그냥 유행하니까 산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책을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학생들이 내 자신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가 이것에서 좀 더 다 자립적이 되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심지어 비평과 같은 정말 아무 돈도 안 되고 아무도 읽지도 않는 이상한 글을 남발하는 이 몇 명의 영역에서조차 상업주의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데서 생기는 이 딜레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파셔야 되고 맞아요. 하지만 본인의 취향을 갖고 있는 충기 씨가 자기의 그 몇 평의 공간 어떻게 활용할까는 춘기 씨 자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춘기 씨가 책방 주인으로서 가지는 어느 스탠스인지를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네. 고민을 하면 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안 하는 상태, 그러니까 무지성적인 상태가 되는 게 항상 제일 별로 안 좋죠. 네.
이게 어느 순간은 좀 가면 지금은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10년 정도 더 흘러가면 우리가 뭔가 네트워크도 생기고 왜 웃어? 10년을 머물러 있을 생각은 혼란이 근데 진짜 확확 바뀌는 동네라서 지금 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막 독자 집단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상한 것도 정말 최근 1, 2년 사이의 일이고 그래서 10년 후엔 진짜 또 지금 한 얘기가 정말 구닥다리 같은 얘기가 될 만큼 저런 얘기 할 때가 있었구나.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시대가 많이 변했냐면요. 제가 2005년, 2006년 무렵에 제2일보에 주마다 그때는 신문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말판이 막 두껍고 어린이들한테 무슨 책을 읽어줄까가 아주 활발하게 고민되던 논술 시대이죠. 그래서 제목이 논술이 있는 책 읽기라는 칼럼이었어요. 근데 논술이 있는 책 읽기에 그림책을 텍스트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디스크하고 굉장히 많이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요르크 밀러의 책 속의 책 이런 책을 했더니 이게 무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구적으로 책을 보는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하려고 설명을 해놨더니 정말 한 3시간인가를 기자분하고 통화했었어요. 설득이 안 되셔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책이라는 거가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 지면에 이렇게 나와야 중요한 책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어린이 책 리뷰라고 하면서 북칼럼 지면을 주실 때 그림책이 아닌 책이 등장하면 그림책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피드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지면도 예쁘고 독자들도 클릭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아닙니다. 그 텍스트가 많지만 이 책은 꼭 소개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시대가 변하기는 했어요. 그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 자원과 모음? 네, 그 책이 한 번도 제세를 찍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림책 기획이 실리면서 재판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책이 그렇게 증세를 했지만 신화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자군에 비하면 맞아요. 그림책은 맞아요. 진짜 한 주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한 권이라도 책을 이렇게 되면 또 상업주의와 연관. 아니 한 권이라도 책을 더 팔려는 마음. 또 한 조금이라도 더 이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꿈 이런 거를 크게 가지고 하지 않으면 거기는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하는 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시소설의 독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그리고 어린이 책 안에서도 여전히 그 동화 쪽에 그 파이가 훨씬 커서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막 우리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어린이 책 쪽에서 이거는 다 그림책 같은데 사실 산업적인 퍼센트로 보면 변방 중에 변방이잖아요. 이거는 평론하고 좀 다른데 네. 예를 들면 어린이 문학을 가지고 진흥원이랑 얘기를 할 때 진흥원에서 꾸리는 그 어떤 사업들을 보면 그림책과 왜냐면 그 전시효과가 있으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요새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어린이를 상대로 뭘 한다. 그림책 상 만들고 뭐 그림책 도서전 하고 그림책 도시까지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모양이 예뻐서 약간 동원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네, 들기도 근데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출판사가 그림책만 내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이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림책 독자이자 팬으로서의 제일 속상하고 제일 바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성인 어떤 매체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림책은 우리 그림책은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쵸? 분야예요. 네. 창작 분야 중에.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에 쏠리는 관심 이거 자체는 근거 없는 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만큼 비평적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도 있는 시점인 게 맞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좋은 한국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을 제일 먼저 가까이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비평이 부재한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한 분을 안드레센 추천하기 위해서 텍스트 자료를 모아보면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때 이거는 여기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빨리 일을 해야겠다는 절박한 감정이 들어요. 정말 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큼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시기고 작가들이 그렇게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림책 산업에 도움 없이 평론을 많이 쓴다든지
뭐 이론적 연구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독자가 이 비평도 책만큼 사랑하면서 계속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이런 비판적 의견의 교류가 책 읽기 기분을 떨어뜨리는 문제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같이 근데 당연히 그건 독자는 별로 오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자는 수준이 높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독자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에 걸려하는 거는 이제 레이스 같은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내 자신의 마음. 네, 네.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겪게 되는 상처를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독자는 뭐 책을 보는 눈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게 거리감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훨씬 더 담담해지기 때문에 뭐 독자를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독자는 오히려 경청해야 되는 주체이기도 한데 책을 그래도 읽고 얘기하는 분위기? 이건 독자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구매해서 같이 읽고 논의에 같이 동참하고 그런 게 병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약간 첫 얘기를 잘 꺼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혹은 뭐 평론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 아까 근거를 잘 인용을 해서 비평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이제 온전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담론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는 근데 약간 댓글을 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들 글 찾아서 읽기가 바빠가지고 이 인스타 이 크리틱을 근데 좀 댓글이 좀 달리나요? 아니요, 댓글을 거의 없어요. 네, 댓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작가나 출판사들이 리그램? 리그램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크리틱은 리그램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다 조심스럽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덜 알려진 건 아닐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네. 조금 이렇게 다 두고 보자. 그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인스타는 저도 그냥 눈 쉬려고 보는 그냥 그림 이렇게 쓱쓱쓱 넘기면서 예쁜 그림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인스타를 여는데 이제 선생님들 글은 좀 진지하게 읽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짧게 하신 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 약간 아직 버거워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모름지기 책은 눈물이 나든 웃음이 나든 육체적 반응이 터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좋은 비평은 가슴이 뻐근해야 되거든요. 그게 고통스럽든 아니면 무게가 느껴지든 막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고 뻐근하고 좀 불편해야지 좋은 비평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경량이죠. 그래서 그런 그 뻐근함을 즐기는 태도 같은 게 저희한테 좀 더 이제 같이 있으면 저희도 힘이 나겠다. 비평을 하면서 아, 이번에 읽었더니 참 많이 불편하던데요.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비평 다음 비평을 썼군요.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뭐 다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책을 냈는데 아무도 내 책을 어디서도 언급도 안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참 오랫동안 했는데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선생님들이 대가도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뭐 초창기니까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면 되게 좋은 영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비평 생산하는 잡지도 있고 뭐 퍼블리셔스 위클리, 뭐 커커스 리뷰, 뭐 혼북 이런 데는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리뷰 잡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출판 저널리즘에 관련되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타서 선생님들의 연합체가 우리는 사서 선생님들이 일당 100하고 계시는 거 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전미사서연합회에서 뭐 이런 걸 딱 얘기했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막 영향력도 있고 거기는 비평... 그 영향력이 너무 과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평이라는 게 어디 있나 보니까 미국도 비평이 별로 없고 그런 그냥 사서나 네. 뭐 교육자들 이거 도구로서 네. 봤을 때 이 그림책의 활용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논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린 책 리뷰를 찾으면 뉴베리 칼데코상 네. 받은 작품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근데, 활용도가 네, 높은 네, 네,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걸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제가 읽었던 아동문학의 역사인가? 세스 레러래요. 이론과 실천에서 나온.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문학상, 그러니까 문학상의 어느 시기에 이 상업과 어떻게 결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뉴베리상이라든가 칼데코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무슨 문학상 여러 그게 시초가 돼서 판매가 되게 좋아지니까. 근데 그게 누가 주최를 했느냐라고 보면 사실 서적상과
사서의 결탁? 그게 산업적인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 아까, 좀 띄우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책이 안 팔리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담론도 사실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아가서 팔고 누가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팔려야지 더 좋은 작품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잘 딱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 1920~30년대 정도에. 우리보다 그림책 출판의 역사가 기니까 네, 그런 것 같고 또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 교육 도구로서의 책이라는 것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향유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너무 편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성세대 전부는 다 교육적 목적으로 책 읽기를 배운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건 과언이 아니라 진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진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문화적 공동체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면 누가 부를 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그 불 때는 서로에 대한 굉장한 긴밀한 어떤 접점 같은 게 막 가까이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의 막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거의 볼 수 있는 환경도 다른 나라 독자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속보성? 그러니까 뭐, 아무개 작가가 지금 새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독자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이 뜨거움. 이런 게 또 강점이죠. 그러게요. 라키비움 이런 잡지에 뭐 실린 막 해외 작가 편집자 인터뷰 대단하잖아요. 대단하다고 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림책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개별적으로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아카이브를 해서 이제 한 명의 독립 비평가거나 독립 연구자로서의 자기의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뭐 독설로만 남거나 아니면은 너무 상업적인 그런 흐름 앞에서 코어가 진짜 무너지거나 이런 일들을 비평가뿐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작가들도 그렇고 편집자도 그렇고 작품을 내놓는 데는 또 막 열의와 성의를 해 갖고 내놓지만 나간 그 아이에 대한 그 애정과 별개로 또 객관적인 시선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많은 곳을 돌아다닐 테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겠어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막 일일이 다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 그것도 저 작품의 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쯤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김지은 선생님 혹시 그림책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보면 안다 바이나 네. 네. 마리아 니콜라에바 말이 정말 맞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야와에 가서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를 하려는 노력을 평론가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길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하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속에 가서 사실 그림책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게 평론가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안주할 수는 없는 거죠. 홍북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조사했는데 옛날에 거기서 유명한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었더라고요. 그게 되게 유명한 논쟁으로 이렇게 작가가 누구예요? 노야드 다의 홈페이지에도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홍북 그 필자가 작품의 문제점 그때 나오자마자 완전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이미지 룸파룸파족이 얼마나 좀 그 인종주의적인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지적했고 어슐라 룰긴도 뭐 이렇게 지지글을 써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글 로알드 달이 직접 반박글도 쓰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이미지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흑인 딱 그런 이미지로 했다가 초록으로 바뀐 게 그때 그런 논쟁이 있고 나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의 핵심은 그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로알드 달도 억울하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판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까지 고전으로 남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를테면 이수지 선생님, 백희나 선생님 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문제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네가 뭐 볼지 모르는 거야. 아이고야. 이런 얘기도 되고 그러면 참 재밌겠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장 필요한 네. 문제죠. 네.
저도 어린이 문학의 역사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로얄드 달과 닥터 수스가 있었던 그 시기에 갖는 백인들이 갖는 어떤 우월감과 다른 민족주의적인 그 차별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게 작품에 좀 드러내는 것.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시기적으로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작가가 좀 나중에 시기가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평론의 분위기가 있어야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지고 있지만 문제는 출판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작가는 더더구나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좋은 비평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외연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막 뻗어나가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이렇게 외연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깃발 꽂았나요? 뭐 아까 그... 일례로 제가 아까 그림체 매력이 뭐인 것 같냐고 물어봤었는데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 니콜라에. 김지은 제인용. 제인용. 네. 출처 아동문화의 미학적 자료.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느끼는 게 그림책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말로 딱 언어화하지 못하는데 그 느낌이 딱 공감되는 부분이 올 때예요. 그게 바로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해석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주지 않지만 나한테 딱 그 언어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워줄 수 있는 것. 그 부분에서는 어쩌면 시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소설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자기계발서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림책이 해내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림책의 매력인데 모두가 그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같이 이 토양을 좀 양분을 많이 주는 크리틱이 좀 발전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희의 이 횡설수설을 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아마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막 뭐라 할까 웃음기도 없이 저급한 언어로 횡설수설할 때 여기서 고급스러운 언어로 잘 정리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우엉 선생님 우엉 선생님의 출연을 찾아보시기를 권하면서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언어를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작수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네, 안녕. 만나요. 고맙습니다.